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가 25일 교내 일원에서 비전 찾기를 주제로 백석 쿰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쿰캠프는 교수진들과 재학생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캠프인데요. 54회차를 맞은 이번 캠프엔 한국아동복지협회,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 공동주최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32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는데도 아이들은 지치지 않고 물놀이를 합니다. 운동장에 마련된 풀장에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물놀이를 하며 캠프를 즐깁니다.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가 25일 교내 체육관 일원에서 비전 찾기를 주제로 제54회 백석 쿰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에는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청소년 쉼터 등에서 온 아동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쿰캠프는 매년 여름과 겨울 진행하고 있는 캠프로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이들을 초대해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쿰캠프를 백석대학교 1학년 시절일 때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이제는 교수로서 참여해 봉사하고 있다는 강반석 교수는 쿰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은 이 54회 동안 이 캠프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또 아이들이 그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찾고 우리 캠프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저희 백석대학에 입학을 해서 또 쿰장이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 양육시설 같은데 사회복지사로서 또 종사하는 모습을 볼 때 올해 쿰캠프는 사범학부 특수교육과와 사회복지학부의 우리들의 스페셜 히어로, 경찰학부의 숨은 지문으로 범인을 찾아라, 보건학부 응급구조학과와 사회복지학부의 우리가 살린다, 다 함께 물놀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자신의 관심사와 비전을 찾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찬양 배웠어요. 팀장님이랑 같이 춤췄었어요. 다음에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요. 경찰 옷도 입고 경찰 체험도 하고 물놀이도 재밌게 했습니다. 사이좋게 놀 거예요. 지난 27년간 아이들에게 재밌고 알찬 시간들을 제공해온 쿰캠프의 자원봉사자는 바로 백석대와 백석문화대학교 교수진과 재학생들입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에게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알려주는 시간들이 뜻깊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항공객실 승무원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알려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아이들이 안전 데모 실습이랑 기내 식음료 서비스 실습을 직접 해보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나 뜻깊었습니다. 오늘 쿰캠프에서는 약 600여 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한 가치관과 인성교육을 위해 매년 캠프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에서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